51과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대화 1.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조업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잘 됐네요.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취업 기간은 3년인데 재계약을 하면 최대 1년 10개월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화 2.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신청했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험에는 듣기하고 읽기만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험은 모두 몇 문제예요? 각각 25문제씩 나와요. 몇 점을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넘은 사람 중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고용 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5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농업이요. 2. 어업이요. 3. 축산업이요. 4. 제조업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신청하고 있습니다. 3.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신고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4번.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